뭐야? 아니 잠시 몇 초 있지만 예 진짜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가 낚시했던 거 다시 한번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정말 아니 근데 박한별 씨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? 소속사를 장애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박한별 씨가 같은 기획사에 있는 거예요. 예 송년회 자리에서 박한별 씨를 처음 이제 보게 됐죠. 예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배 가수분이랑 오랫동안 사귄 그 여자친구고 하니까 조금 신경이 이제 좀 쓰였었는데 갑자기 불이 암전이 되는 거예요. 예. 암전이 되더니 어떤 분이 툭 그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예.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춤을 다 추고 나니까 세븐 씨가 남의 송년회 자리에 테이블에 와서 막 이런 거 말을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세븐 씨인 거예요. 예. 아니. 네. 세븐 혼자서? 아니요, 그 빅뱅의 탑 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. 네. 박한별 씨 이벤트를 해주려고. 예. 네. 네. 그 박한별 씨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 이념 하에. 네. 이벤트를 해주자. 이벤트 네, 근데 차원으로. 이제 취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기사가 나갔었어요. 박한별과 이제 고영욱이 한솥밥을 먹는다. 같은 기획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타이틀로 나갔었는데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래 끝나고 나더니 이제 저한테부터 인사를 하더라고요. 형 잘 지내셨어요? 근데 그러면서 아 한솥밥 먹는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왔습니다 형님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. 아~ 예. 예 그리고 나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그날 예. 제가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. 근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온 거지. 아 그리고 그때 대표님께서 상금을 이렇게 거시고 노래를 불러서 1등하는 사람이 이 상금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을 했었어요. 예. 근데 좀 상금이 컸어요. 그래서 제가 1등을 너무 하고 싶어서 카라의 락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. 예. 그게 네가 너무 좋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러 이제 대표님 이제 한심을 살려고 오빠 너무 좋아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자꾸 오빠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옆에 사람 치면서 아~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그러고 잠드셨어요. 대단한 오해를 하셨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영웅 씨는 이제 가셔도 됩니다.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요. 예.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. 네. 아,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? 네, 앉아서 좀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. 제가 먹힐 수 있을 때 한번 시키고 그럴게요. 여러분, 영웅 씨는 한 1시간! 네. 자, 홍콩 후에 예. 2년여 만에 돌아온 서슴 같은 남자, 정한지! 야,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, 그죠? 예. 예능은 거의 한 4, 5년 만에. 그러면 남자 인형처럼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지금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? 제대한 지는 한 6개월 조금. 오. 이제 사회에 적응을. 죄송한데요. 예능이고 뭐고 톤만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? 무슨 톤이라도. 안, 웃기는 걸 안 바랄게. 안 웃겨도 돼. 자유롭게. 조금만. 6개월! 이렇게 해봐요.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? 6개월. 용기네요.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양팔 벌리며. 양팔 벌리며. 6개월. 6개월. 현재 법칙이라고 적었습니다. 아, 예, 군 제대하고 이제 서른이 넘다 보니까 요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큰 인연일 수도 있고 작은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. 인연에 대한 법칙을 또 말하셨던 분이 있죠. 그 케빈 베이컨이라고. 예. 여섯 단계, 예. 사실 여기 대본에 써 있어가지고 처음으로. 저는 베이컨 바짝 익혀 먹는 스타일인데 예. 잘 아시잖아요. 아, 아닙니다. 케빈 베이컨 버티기라고.